안녕. 저희가 오늘 저희 자켓 촬영 첫 번째 멤버. 아침부터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해서 제가 찍었는데 컨셉이 여러분 그시다시피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죠? 바지 보시면 뭔가 그냥 성냥일 뿐인데 되게 뭔가 담으면 안 되는 걸 담으면 같은 느낌. 센 느낌으로 이렇게 꾸미고 하면 보니까 좀 무서운 형 같죠? 저 지금 그리고 환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엔하트 환불 받아야 되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가드릴게요. 그리고 환불 좀 해주세요. 옷이랑 다음 오늘 헤어스타일이랑 뭔가 이런 컨셉이 저는 이제 처음 시도해보자 보는 거기도 하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어렵기도 하네요. 근데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살짝 키치한 느낌인 것 같은데 어렵네요. 패션의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 사실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쁘게 소화해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자켓 촬영한 것도 있지만 인생 처음으로 올백 머리를 해가지고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약간 부끄러워요. 되게 불량한 느낌이지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지금 약간 뭐야, 멘탈이 없어. 지금 약간 올백 때문에 약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언팩트에서 제일 미치광이 친구가 나올 차례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진짜 미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겁니다. 당장 내가 죽는다면 will I die without regrets. 커다란 기대 비해서 내 모습은 계속 갈수록 작아지네. That's how life is. And I don't wanna lie. There's a view. 벗어날 수 없는 굴. I don't wanna lie, please. 네, 뭔가 자켓 촬영 느낌보다 좀 힙한 프로필 사진 찍는 느낌이어가지고 더 좀 편하기도 하고 저한테만 집중해서 찍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찍은 사진들 보니까 좀 자켓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환불 받을 거 있어? 말만해. 드론 줄게. 예남이가 오늘 설거지를 하다가 바로 와가지고 수세미를 껐거든요. 설거지 시켜드릴까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요? 이거 접시. 얼른 묻는 거. 앞치마. 아니면 진짜 이거 이렇게 하면 아파요.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스티커 놀이를 제가 오늘 되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백도 해보고 스티커 놀이도 해보고 맨발 촬영도 해봤어요. 맨발. 우리 연하트들을 위한 스티커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연하트를 평생 간직하겠다 이런. 야야 사실 제가 유행하기 전에 사놨는데 안 쓰고 있다가 딱 이제 쓰려고 할 때 딱 유행이 돼버렸다는 건 진짜 너무 아쉬운 사실입니다. 아 이거 진짜 약간 아무튼 제가 또 안경이 또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오늘 촬영 열심히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섹시한데? 이거는 좀 그런데? Live with passion, 패션이라는 뜻인데요. 네, 이에 담하면 열정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를 Live with passion 하고 적었습니다. 저는 좀 섹시한 게 좀 안 어울리는데 모르겠어요.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었습니다. 잘 나온 것 같나요? 그런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번 저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되게 정장과 대비되는 소품 그리고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뭔가 극과 극이 함께 공존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과 이제 내면에 있는 모습이 좀 다른 거를 이제 좀 비추는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컷인 것 같기도 하고 헬멧이랑 이 정장이랑 되게 좀 극과 극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자켓을 잡으면서 좀 다른 색깔을 가진 것들도 이렇게 잘 어울려줄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2집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뾰로롱! 아까 버전에서는 저의 잘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약간 제가 좀 자신있어 하는 컨셉으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호불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컨셉. 아까는 최종 도전이었던 저도 여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I've been thinking about my life. 만약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면 Will I die without regrets? 커다란 기대에 비해서 내 모습은 계속 갈수록 작아지네. That's how life is. And I don't wanna lie. Deja vu. 벗어날 수 없는 굴. I don't wanna lie. Please never lie. Deja vu. 네, 이렇게 자켓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박수. 어땠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쭉 달려왔는데 예. 뭔가 저희 첫 번째 차는 백예 씨 첫 번째 차는 어떤 컨셉이었죠? 이런 말 해도 사실 어떤 말이요? 봤어요? 아니 어떤 컨셉이었냐고. 아, 컨셉이 뭐였어요? 펑키 컨셉이었어. 아 그래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중에 제가 느끼기엔 좀 제일 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자켓 촬영에 없던 컨셉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재미있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결과물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들 진짜 잘 어울리고 약간 사진 이렇게 봤잖아요.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잘 나올 것 같아요. 엔하트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펑키하고 스트 컨셉을 해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엔하트 분들 지금까지 좀 오래오래 기다리셨는데 이제 아주 멋있게 돌아올 테니까 우리 형들이랑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